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나요? 어저께 이팅 사운드도 잘 보셨나 모르겠네. 자, 오늘은 최애 메뉴들. 제가 떡볶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치킨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이 조합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습니다. 이 조합은 영원하죠. 와! 응원해주네. 저기, yes, 얘기해주네. 자, 일단은 응급실 떡볶이고요. 치즈와 고구마 떡 메추리알 추가한, 부상맛이 14,000원이고요. 그리고 치즈 토핑이 3,000원 추가, 메추리알 1,000원 추가, 고구마 떡 1,500원 추가. 그리고 계란찜 3,000원 추가, 쿨피스도 2개 시켰습니다. 2,000원, 2,000원, 4,000원 추가. 그리고 요거는 허니콤보는 18,000원. 그래서 햇인들레님이 두 개를 또 시작하자마자 또 감사합니다. 응급실은 체인점인가요? 네, 체인점이에요. 은근히 그래도 요즘에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너무 없어가지고 언니 거기 먹고 싶어서 너무 없어요. 근데 은근히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울리나? 왜내 목소리가 울리게 들리냐? 그래서 청소했잖아. 청소를 싹 했더니 조금 울리게 들리네. 쿨페이스 파인애플 맛입니다. 찐 파코님께서 또두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란찜. 계란찜 되게 찌그만해요. 오도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간만에, 진짜 간만에 먹어본다, 이거. 해노뚜기님께서 10개를 또 감사합니다. 쿨페이스는 저는 얼음 안 넣어 먹거든요. 아우, 꿀잼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님들아,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저 녹방 틀어놔야 돼요. 뱀이 잘릴 것 같아. 시간이 모자라다 그래서 아마 녹방 틀 거예요, 방송 끝나고. 오븐은 2층으로 올라왔어요. 책장 위에 올라왔어요. 여자 주인공인 고구마 떡 오징어 튀김하고 오뎅 튀김은 아니에요. 전님 보소. 아, 맛있다. 너무 간만에 먹고 너무 맛있다. 한입콤보다 진짜 간만. 오뎅 없이 오뎅 국물 만드는 거요? 쯔유로 만드는 거, 쯔유. 쯔유가 필수예요. 보틀 케이크님 2개 감사합니다. 햇오뚜기님 아껴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자. 치킨 한번 뜯어볼까요? 그냥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손 씻었으니까. 아, 집 그릇인데 치즈가 어떻게 여기에 잘 있냐고요? 치즈를 따로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붓고, 그 다음에 위에 치즈를 따로 부은 거예요. 응급실 떡볶이 이거 부상 맛이네. 제일 안 매운맛. 와, 진짜 간발 먹는다, 그러면. 떡볶이는 치킨이죠. 저도 치킨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좋죠. 행복한 기다림. 언니 살 빠졌나요? 아니요. 안 빠졌어요? 80이야. 아, 간만에 먹으면 너무 맛있다. 나오미상님도 어서 오세요. 버퍼링 생겼어요? 생기고 있어요? 창렬포차님께서도 7개도 감사합니다. 물만두도 저는
떡볶이에 이렇게 물만 들어있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고구마 떡이랑. 아우, 벨벨님 감사합니다. 언니 눈썹 반 연구하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 저 눈썹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오늘은 끝에랑 여기를 살짝 그렸어요. 아니 제가 염색 눈썹을 했더니 너무 눈썹 어디 갔냐고 막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는 좀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틀 전부터인가? 요번 방송 오늘부터인가? 오늘부터 지금 눈썹을 살짝 진하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원래 눈썹 안 칠하는데. 미용망님께서도 한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치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끝까지 부드럽고 맛있게 먹는 치즈가 없어요, 저는. 금탈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도 일요일날 이틴 사운드 올려드릴테네. 우리 러브님께서도 또 10개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크로님께서도 밥값 사주셨네. 아이고, 또 보였네. 아이고, 이거는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수원 크로님께서 485개를 또 밥값을 사주셨네요. 항상 와주셔서 밥값 사주시는. 감사해요. 우리 수원 크로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뭔가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근데 저 근육 되게 많이 빠졌어요. 빠진 것 같아. 요즘에 유산소만 하다 보니까 근육 운동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냥 걷기만 하고 좀 그래가지고. 땅땅함이 좀 사라졌어. 오, 살짝 덥기 시작한다. 우리 생콩님께서 1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셨나요? 아, 요즘에 또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딱 이틀 전부터, 토요일 아침부터인가? 그때부터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 빵 막히고 비염이 심하니까 주말 동안 좀 골골이 됐었죠. 오, 우주님이 팬클럽 10개 감사드리고, 생콩님도 11개 또 감사합니다. 아유, 꿀잼값도 또 감사드리고요. 아, 목이 너무 아프잖아요? 창문 안 열으면 너무 답답하고, 막 날씨도 더워지니까. 네, 엄청 부상 맛입니다. 우리 생콩님이 또 12개를 또 감사합니다. 아, 10개, 12개. 감사해요. 건강 조심하세요, 님들아. 근데 이건 건강을 조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써도 너무 힘드니까. 이건 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본인 또. 어머, 허라마님께서 오셨네.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뿅콩님도 13개 감사드리고, 푸이푸이님도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담배연기 1시간 맞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에 막 내려간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미세먼지가. 아, 무서워 죽겠어. 수공공이라고 있는 님도 4개 또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남동, 저 연남동 살잖아요. 연남동이 진짜 심해요. 그 수치를 찾아봤거든요. 다른 곳보다 그저께 밤이, 어저께 밤이었나? 어저께 밤이 일반 다른 데보다 두 배가 높았어요. 아, 우리 이슬님께서 14개를. 아, 생콩님이 또 15개를 연남동 이사하고 싶어요. 아, 공기 너무 안 좋아. 어머, 우와! 국비님께서 500개를! 이모님도 오셨어요. 한개더 감사합니다. 국빈이 500개! 누구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형님, 익성동 가보셨나요? 익성동 가봤어요. 그래도 공기청정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소리가 좀 너무 커가지고 방송 때문에 못 틀어놔. 뭐 긁는 소리가 들려요? 아, 지금 호흡기 자리는 워낙 약해가지고 안 좋아요. 진짜 봄하고 가을이 내 소파 치였습니다. 아, 이 콤비는 정말 아우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짱이야. 익성동 거기서 유명한 어디를 갔었더라? 와 쌀국수인가 먹으러 갔었던 것 같은데 태국 음식점. 한남이 저방가 있어요. 저방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레드콤보인가? 그거랑 소스를 찍어 먹어봤는데 전 레드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짜고 좀 맵고 약간 햇반 조연님 감사합니다. 아, 뭐 인들레님 오셨네요. 50개도 감사합니다. 자, 한입 하시고. 제일 강추하는 치킨이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치킨이 요겁니다. 허니콤보. 이거 시키실 때 추가는 치즈는 추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치즈는 추가로 하셔야 치즈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엽떡도 그런가? 엽떡도 치즈를 추가해야 되는 건가? 치즈 떡볶이가 있는 게 아니라? 끊을 수가 없어. 아우, 생콩님 17개 감사합니다. 이건 길게 들여놔서 끊어 먹기가 힘들어. 맵기는 제일 쪼렙입니다. 수봉봉님께서 3개를, 미댕이님께서 7개 팬클레도 감사합니다. 방제? 왜? 근데 매운 걸 많이 못 먹어가지고요. 연유요? 아, 연유는 아니고 치즈입니다, 치즈. 떡볶이 엔치? 어머, 그렇게 끝났어요, 저? 방제를 쓰다 말았어요? 왜? 타미 이모님, 10개도 감사합니다. 어머, 왜 쓰다 말았어? 뭐야, 저거? 떡볶이 엔. 분명 썼던 것 같은데? 떡볶이 엔 치즈. 아니, 치즈가 아니라 치킨. 어머, 뭐지? 방금 저거 확인. 뭐 몰랐어요. 좀 이렇게 하루라도 실수를 안 하면 안 될까? 응? 어디 아플까?
자주 있는 일인데요. 뭐 다 이해해 주시네요. 손 많이 가는 언니잖아요. 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노려서 뭐해? 아, 콧밭인가요? 아, 여기에 콧밭처럼 생겼네요. 이게 덜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계란찜은 여기다가 원래 하나봐요. 이 종이 여기다 해놔봐요. 생콩님이 또 계속 싸주시네. 18개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삼아볼게요. 수제비. 떡볶이도 좋아하지만 저는 수제비 떡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엄마, 우리 생콩님이 19개를. 튀김 대신 치킨이죠. 근데 정말 약간 매콤한 떡볶이에 달달한 치킨이 딱인 것 같아요. 아, 금요일은요, 제 금요일은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이 좀 생겨가지고 금요일은 아마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못하진 않고요. 매운맛 단계를 제가 안 써놨구나. 아이고, 이러요. 허니콤보는 달달합니다. 천이잖아요, 약간. 근데 달달한 느낌보다 짠맛이 좀 더 강한 것 같긴 한데. 잘 보고 계신가 다? 먹방 하는데 왜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10kg 쪘습니다. 뭐 빠져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03809님께서도 20개를 아이어서 감사합니다. 침이 나와요, 슥슥. 이게 아는 맛이라 또 힘들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맛이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는 맛이라 힘든 거예요. 그죠? 공주엄마 회원님께서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오, 치즈겠어. 오, 치즈 축하드려요, 불의 옥자님. 네, 이건 춘삼이지. 우리 생콩님께서 또 21개를 또 감사해요. 떡 5개 싫어하냐? 전 쿨패스에는 원래 얼음을 안 넣어요. 중식은 언제? 기다려봐요. 나 별로 안 매워요. 이거 감칠맛 좀 강한? 나중에 떡볶이 까르보나라 먹방 해주세요. 젓가락 떡볶이 로제 까르보나라. 아, 로제로. 요즘에는 완전 까르보나라보다 약간 매콤한 로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에레스님도 어서오세요. 빵식이님께서 한 개 또 감사드리고요.
로제의 묘한 매력. 일반 크림보다는 로제가 더 많이 맥히는 것 같아요. 이게 달짝지근하면서 좀 느끼하면서 좀 약간 매콤하니까. 엘시리 딸기 축제요? 엘시리 안 가본 지좀된것 같아요. 엘시리 요즘 딸기 축제예요. 근데 딸기 시즌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닌가? 딸기 요즘 들어가는 시즌 아닌가? 봄인데? 스벅스벅스벅님께서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치즈. 아, 진짜. 모든 치즈, 이, 뿌려먹는 치즈 중에서, 아, 진짜, 여기 최고야. LS 짱님께서 50개 팬클럽을, 아니, 마시고, 1015님께서도 한 개를 또 감사합니다. 이거 끊어먹을 수가 없네. 엽떡조아님께서도 50개 팬클럽을. 아웅짱우님께서 한개또 감사합니다. 엽떡조아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허니콤보 치킨 ASL 주세요. 그거 있잖아요, 불혹자님. 저 허니콤보랑 맥주 마시는 ASMR 있잖아. 에이, 다안 챙겨보겠네, 형님. 좀 매우신가 봐요. 예, 살짝. 그래도 아예 안 맵진 않아요. 순간 기억의 오류? 누가 제일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어떻게 방송마다 개가 짖냐? 개니까 짖을 수 있는 거죠, 뭐. 랭코님이 또 22개를. 아, 감사해요. 아, 되게 맛있다. 소리? 핫도그 인치 사운드요? 아, 바삭바삭한 소리. 그럼 핫도그도 괜찮고, 솔직히 그래서 핫도그랑 비슷한 소리가 좀더 강한 소리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그거 뭐지? 도너츠 뭐더라 그거. 되게 고로케 한번 할 거예요. 직접 집에서 좀 튀겨가지고. 아, 직접 튀기는 건 아니지만 데워서. 우리 편지장님께서 동영상에서 다시 보기에서 4개 쏘셨나 보다. 어서오세요. 새우튀김도 했었죠. 어제 이렇게 맛있을까 치즈만 신기해 죽겠네요. 우리 생콩님이 또 23개를 또 감사합니다. 저희 헤어스타일 고래? 고래? 진나미님이 2개 또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은 전 H.O.T.요. 햇님은 서장훈 좋아하셨어는 뭐야? 뭔 소리야? 아, 이상민 좋아했어. 이상민 씨 좋아했어. 서장훈 씨 아니야. 전 이상민 씨 좋아했습니다.
아스티티님 어서오세요. 세 달 차이라냐? 그때 연대가 얼마나 날렸는데요. 아 그럼 토토가 보고 울으셨나요?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토토가 하면서 또 찌찌 울었죠. 우리 오빠들 미안해. 그냥 미안해. 교촌에서 허니콤보가 매지? 저는 모든 치킨 중에서 허니콤보를 제일 좋아해요. 교촌 허니콤보를 치킨 중에 제일 좋아해요. 요즘에 살짝 이렇게 뭔가 갈비로도 맛있고 좀 치밥에 꽂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담꾸님께서 24개를 또 감사합니다. 아 치토스 치킨이 그게 맛있어요? 아 치토스 치킨 좀 많이 아 오징어 치킨 맛있어. 오징어 짬뽕이 매웠었구나. 아 생콩류 25개도 감사합니다. 아, 257님이 25개를 아 매장 응떡 매장이요. 맞아요. 응떡 매장 응글씨 떡볶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허허님도 감사드립니다. 전 치토스 치킨 그냥 저냥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그냥 저냥 맛이 없지도 않았고 맛이 그렇게 있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생각에서 지워졌네요 뭔가. 히어로님이 2개 팬클럽에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역시 월화는 소통이 잘 되는 날이죠. 다음엔 한솥 특집 해주세요. 도시락 한솥 도시락이 아직 제일 맛있긴 한데 눈이 밤이 지는 것 같아. 강아지가 내가 짐승 소리야. 아 술은 잘 많이 안 먹어요. 안 먹는 편이기도 하고 요즘엔 안 먹다 버릇하니까 약간 못 먹기도 하고. 한숨 업그레이드 있어요? 아 진짜요? 안 가본 조리돼가지고 한번 가봐야 쓰겄네. 뭐 대상 요즘에 대상 포진 걸린다고 하셨던 분 이렇게 많아? 근데 마지막쯤에 매워요 이게. 어쨌든 조금 매콤하니까 먹다 보면 살짝 매워. 살짝 매운 게 오네 국물 더 먹으니까. 매울 땐 치킨을. 전 그래도 엽떡이 더 매워요. 착한 맛이. 우리 생콩님께서도 26개를. 또 감사합니다. 매니르님 어서오시고요. 오빠가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봐요. 아유 은미님 감사합니다. 어머나
매운가 봐. 뭐 올라오고 있어. 대구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와서 웅뚱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대구에서도 저 웅뚱 먹었었어요. 대구에 이전에 내려갔을 때, 지인 때문에 내려갔을 때, 웅뚱 시켜 드셨어. 대구도 있었어요. 고춧가루 베이스인가요? 고추장 베이스인가요? 아, 제가 그거까지는 잘 알아요. 섞은 것 같은데요? 엽떡보다는 고춧가루가 좀덜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감칠맛이 좀 더한가? 뭔가가? 여기 고춧가루가 막 둥둥 뜨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거까진 잘. 아, 허니콤보 반, 레드콤보 반반. 친구가 그렇게 자주 시켜 먹긴 하던데. 반반. 정푸르니 들어가세요. 밀떡 좋아하시나요? 쌀떡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다 좋아요. 둘만의 매력이 있어요. 나오미 상님께서 20배를 감사합니다. 나오미 상그 동네 좋은 곳이네요. 저희 동네 반반이 안 돼요. 반반이 안 되는 데 있어요? 유키코님께서 또 10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블리님 어서 오세요. 다른 먹방 주제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에버 언니 좋아하고, 저는 에버 언니 치킨 먹는 영상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에버 언니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솔직히 먹방 이제 안 먹어도 다른 걸 봐. 아, 제가 선물은, 왜냐면은 주소를 이제,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요즘에는 안 받고 있는데 따로 받는 선물들은 제가 뭐 직접 만들어주셨던 뭐 이렇게 정소님이라든가 뭐 매니저님들이라든가 원래 제 주소를 알고 계셨던 오픈이 그때 돼 있을 때는 그런 분들 가끔씩 보내주시긴 하는데 지금은 오픈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도장골님 오시기도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보내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야. 사무실 나 몰라. 코나님도 어서 오세요. 운전하시나요? 차가 없습니다. 운전은 가능하지만 차가 없습니다. 소속사 사무실이요. 그 소속사가 CJ가 다이어티비가 수천 명막 되게 많이 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물 같은 건 개인적으로 안 받으실 거예요. 아, 집밥 먹방이세요. 갑자기 찔리는 게 있냐? 아니, 제가 어저께 2층 사무실을 뜨거운 밥에다가 찬물 해가지고 무짠지랑 무말랭이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어느 리플 달아주셨는데, 아, 집먹방에, 어머니의 손길이랬나? 약간, 그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저 사먹었거든요, 그거.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우리 먹은 거 너무 맛있었어. 엄마가 해주신 게 아니라, 집에서 제가 산게 아니라, 사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산 겁니다. 그거 어머니 선물 아닌데 좀 미안 죄송해요. 박연 박여사님 스페셜이요? 아우 우리 엄마
안주를 좀 제가 질려가지고. 평소에 너무 먹다 보니까. 효녀다, 효녀. 치즈. 마지막 치즈. 끝까지 부드럽냐고. 요리 잘하는 비결이야? 없어요. 요리는 진짜로 그냥 일반 레시피 보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골라서도 안 해요, 저는. 레시피 보고 인터넷 치고 맨 위에 블로그 보고 그냥 해요. 그냥 간만 맞으면 되거든요. 거기 요리를 대충 비슷하게 다 대부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간만 맞추면 돼요. 저는 수월랑 반달유를 갔어요. 패럴림픽 갔다 와가지고. 아, 밀키스님께서 100개를? 어? 저게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밀키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천천히 씹으세요. 볼 씹을 것 같아요. 가끔씩 씹죠. 오늘 컴버거는 더 커 보이네. 다리가 오늘 좀 유난히 좀 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이 다리가 좀 오늘 큰 것 같네. 회커는 이거 간만 오셨습니까? 괜히 저를 독립하는 날이 올까요? 마음만 먹으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자기 상황에 대해 다룰게요. 마른 건 아니세요, 솔직히. 그쵸? 80입니다, 80. 딱 그 말이 맞아요. 실제로 보면 대왕 돈가스 같다 그러더라고요. 대왕 돈가스. 대돈. 아, 2660님 감사드리고. 우리 매니저님 다 아는 거죠, 뭐, 소통은 뭐. 경희님 한 개 팬클럽 또 감사합니다. 준삼이도 언니 저런 꽁지머리 하면 귀여울 것 같아. 어? 준삼이 오늘 미용했는디? 응? 털 싹 밀었는디? 편도 수술. 내일 무슨 80이야? 몸이 어떻게 해? 엄마 제발? 팔이 얇다고? 아, 그거는 진짜 카메라 빨이에요. 길이 빠르고. 길이 빠르고. 진짜 귀니까. 네? 꺼버러 갔다고요? 뭐야? 누구예요? 꺼버러 갔다는 건 뭐야? 아유, 에이스W님 채팅도 열심히 쳐주시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내일은 못 드실 건가요? 그러게요. 내일 만약에 가능하면 순대천도 먹고 싶긴 한데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먹고 싶은 게 달라질 수도 있어서 월남쌈도 한번 해야 되고 해야겠는데. 실제로 보면 완전 아니라는 거요. 실제로 보면 돼도 오묘한 빡소이님께서 100클럽을. 오묘한 빡소이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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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클럽 감사합니다.
월남전 손 많이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걸린 것 같진 않은데요. 오히려 먹을 때가 귀찮아서 그렇지. 야채 통통통 썰어놓고 새우만 좀 삶아놓고 다 잘라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월남전은 한 번도 귀찮은 느낌은 없는데 싸먹을 때 그게 좀 이게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막 싸먹어야 되니까. 아마 해꼬미님께서 4개월 구독 중이십니까? 어서오세요. 콩나물 김이라. 아, 팬모임이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30만 구독 이벤트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원래는 번개를 30분을 모시고 할까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말 한마디도 잘 못하고 헤어질 것 같은 거야. 너무 그런 거는 30명을 그러면 못하러 모여서 제가 감당 못하게 할 정도로 할까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바꿨습니다. 날짜는 확실하진 아직 않는데 4월달에 모든 걸 할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히키스님께서 한계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개 말고 지혜님 안녕하세요. 번개 말고 그 김밥 삼수찌를 싸가지고 삼수찌를 싸서 나눔을 일단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한 번 그 인사만 하고 이렇게 김밥 삼수찌만 이렇게 드려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끝날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번개는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명수만 딱 해가지고 번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렇게 정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 우리 매니저분들하고 좀 도움이 또 필요하니까 그날 날짜 조율하고 있어요. 인당 한 줄이에요. 인당 한 줄. 뭐 7개월 구독 나왔어. 웬일이야. 히키스님께서 한 개 감사드리고 덩꾸똥진께서 7개월 연속 띵띵이 계셨네. 어서오세요. 아니 얼굴 못 봐요? 아니요, 김밥은 제가 직접 드릴 거예요. 제가 뭐 어디든 가가지고 무슨 역에서 몇 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아, 그것도 되게 정신없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30줄까지도 왜냐면 30분한테 연락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약간 다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날짜를 일단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봤죠. 아, 영원님 팬클럽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차라리 한강공원 같은 데서 많이 자유롭게 모이는 건 어떤가요? 그게 더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30명 이게 쫙 펼치면 제가 서가지고 진행해야 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괜히 우리 때문에 30명 때문에 피해갈 수도가 있고 차라리 한강보다는 30명이면은 호프집 큰 데나 뭐 다른 룸 있는 데를 빌리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30명은 제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아닌 것 같아서 번개는 12명까지만. 아무래도 김밥이나 그것도 선착순이겠죠? 오실 수 있는 한 만나면 먹나요? 김밥만 드리고 인사만 짧게 하고 헤어질 것 같은데요?
김밥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앞에서 보면서 길거리에서 먹기가 좀. 예전에 왜 저 김밥이랑 샌드위치였던가 그것도 한번 했었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초밥 최대 몇 개까지 드셔보셨나요? 아, 그 세 분은 안 하는데. 김밥 주는 날이랑 번개가는 날은 다른 날이에요. 서른 살 싸는 날은 그날은 안 앓는 날이에요. 서른 줄 싸고 나눔하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야 돼. 그날 번개 못 해. 그래서 아마 가까운 분들만 오시기가 좀 편하실 듯, 왠지. 그래서 제가 홍대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김밥 사는 거 라이브 하나요? 그것도 괜찮겠다. 라이브 방송으로 김밥 사는 거. 근데 방송을 많이 했긴 했는데. 팬가입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전 인스타로 할 거예요. 디통님이 1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우기님 어서 오셨어요. 바쁘시면 김밥을 통으로 들고 오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오전에 아예 방송을 좀 켜가지고 김밥 사는 제가 먹는 방송은 아니고 김밥 사는 방송 해가지고 김밥 싸고 바로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는 그것도 괜찮겠다. 히키스님 2개도 감사합니다. 아닌가?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한 2명 온다고 했으니까. 삼겹살도 언제 구워 드실 건가요? 해파리 아니라 태팔 샀지요. 태팔 요즘에 너무 기능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염기 막 나고 막 그랬잖아요. 볼도 잘 안 들어오고 너무 세게 안 들어오고 태팔 요번에 샀습니다. 태팔 하나 샀어. 구매해놨어. 고기판은 그래도 태팔인 것 같아요. 오븐은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요리를 안 했어. 언젠가 하겠죠.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번개 모임 할 때 만난 중에 제일 나이 어렸던 나이가 몇 살인가요? 20살, 21살? 그 정도까지 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조건 저는 그러니까 김밥 만약에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밥 그런 거는 뭐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번개는 무조건 19세 이상이세요. 번개는 술을 한 잔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매콤 과자 갖고 올게요.